제가 리키님이 선택하길 굉장히 바라고 있었거든요. 리키랑은 제가 1대1로 대화를 많이 안 해봤는데 그래서 진짜 엄청 했어. 너무 떨려. 너는 네 너를 알아보고 뽑았으면 좋겠어? 응. 너를 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거 해. 난 너 이 귀걸이 기억나거든. 어떤 귀걸이지? 하림이 되게 적극적이다. 벌써 내려갔어. 다들 귀걸이 안 해? 그래, 하림이랑 그럼 소라가 귀걸이 된대요. 네. 리키, 오, 나이스. 3. 3. 입장했던 자리. 내가 나중에 타줄게. 나. 나. 그건 아, 나이 공개일 것 같아. 모르겠어. 내 생각에. 아, 오늘 공개하는 거구나. 하나일까, 두 개일까? 두 개. 나이하고 로케이션? 두두두두두두두. 나인 로케이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나인은 100%고 내 생각엔. 야야야. 야야야. Hey, no peeking. I didn't look. I didn't look. You guys can look first.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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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다른가 본데? 다들 근데? 당황했어. 랜덤 데이트. 어? 랜덤 데이트? 랜덤 데이트? 와우. 랜덤. 랜덤 데이트. 오늘은 1대1 랜덤 데이트가 있습니다. 소지품 고르기를 통해 파트너가 결정됩니다. 아. 뭐? 잠깐. 자, 이번 1대1 소지품 데이트는요, 소지품 고르기를 통해서 파트너가 결정이 되는 데이트입니다. 여자들이 각자의 소지품을 담아오면 남자들이 순서를 정해서 소지품을 하나씩 고르는 건데요. 남자들이 선택한 물건의 주인과 데이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여자들이 내 물건인지 티가 나는 걸 내놓느냐 아니면 모르게 하느냐 요거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상대가 내 물건을 골라야 되는데 아, 이게 정말 긴장되고 떨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오늘 데이트 다 끝내고 왔는데 소라가 오늘 입었던 비키니를 내놔. 아니, 소라를 놔야죠. 소라를 갖고 와야죠. 소라를 잡아 와야죠. 소라를. 아, 그럴 수 있네. 그럴 수 있네. 그러네. 오, 그러네. 어, 좋다, 좋다. 어. 아니,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여자들 어떤 소지품을 갖고 나왔는지 전혀 모르니까. 네. 내가 호감 있는 상대방의 물건을 못 찾아내면 뭐 진짜 말 그대로 랜덤 데이트 가는 거예요. 관심이 진짜 계속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있었다면 알 수도 있죠. 왜냐면 네. 3일 동안 계속 선글라스를 같은 걸 쓰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 남자들은 그건 아는 것 같아. 아우, 저거 또 하고 나왔네, 그거 있지. 싫은 거, 진짜 싫은 거는. 아우, 저걸 또 하고 나왔네. 싫은, 어. 싫은 거는 기억이 나. 자, 어떤 소지품을 가져올지 봅시다, 우리. 너무 랜덤이다. Something? Item, personal item. Yeah, personal item. 와우, 와우. 지금 정보 공개 줄 알았네, 랜덤 데이트? 아, 진짜? 그 정보, 그거는 또 내일인가? 난 좋아. 난 좋아, 난 좋아, 난 좋아. 뭐하지? 나는 뭘 하면 좋을까요? 난 1대1 데이트 생각도 못하네. 아, 뭐하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리 랜덤 데이트라 해도 자기를 상징할 수 있는 걸 내는 게 유리할 것 같긴 해요. 자기가 원하는 상대만 알아볼 수 있는 걸 꺼내는 게 제일 좋죠. 좋은데. 어. 둘만의 얘기 중에 나왔던 어떤 맞아. 그 둘이 있었을 때.
지수는 쉽지 뭐. 뭐야? 뭐? 팔찌 있잖아요. 자기가 탔던. 너무 티나게. 팔찌? 아, 그걸 내밀면 주위가 자기 좋아하는 줄 알지 또. 주위가 또 내밀면 어? 나랑 데이트. 데이트 50% 먹어. 이건 내 나랑 커피 같은데. 와우, 너가 대표야? 오, 소지품 공개. 지금 보여주는 거야? 어, 상관없지. 아, 궁금하다. 다섯 개 물건이 있고 1번부터 5번까지 꺼낼게. 1번. 오. 1번은 뭐야, 머리끈이야? 머리끈. 오. 2번. 향수. 휴대용 향수. 뭐죠, 저게? 이렇게. 귀엽다, 귀엽다. 3번. 3번. 이건 뭐야? 이어링, 귀걸이. 저거는 좀 어떻게 보면 또 누군지 아실 수도 있잖아. 누굴까? 3번. 4번. 티백. 누가 티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티. 어? 눈치챘나? 5번. 분명히 귀걸이를 냈어요. 아니 이게 뭐든 하여튼 되게 설레일 것 같아. 대학생으로 돌아간 기분. 어, 맞아요. 자, 우리는 주사위를 굴려서 먼저 뽑을 사람 정할 거야. 그래, 좋아. 그래서 두 개씩 굴려서 다 한 번씩 돌아서 높은 순서대로. 사람은 도구를 이용해야지. 순서 중요합니다. 네, 순서 중요하지. 순서 아주 중요하지. 저런부터 할까, 이렇게? 그래, 저런부터 해봐. 이쪽? 굴려가지고 썸이 제일 높은 사람부터. 4&6. 10. 아, 높아요. 와. 아, 쟨 높은데. 마지막. 안 걸렸으면 좋겠다. 오! 다 높게 나오네? 아, 이거 왜 이렇게 높아, 다들? 10 되게 높은 거야. 아, 6. 6, 6. 아, 그치. 높은 사람이. 2. 꼴찌. 꼴등 확정. 2가 나왔어, 2. 1 and 1. 조금 긴장이 됐었어요. 높은 넘버를 갖고 싶었어요. 떨려, 떨려, 지금 다. 9. 오. 잠깐만. 우리 잠깐만. 주사위 순서대로 앉을 거네. 아, 주사위 순서대로 앉을 거네. 그래. 2등, 3등. 오케이. 네, 나 꼴등. 너무... 0 win. You can pick. 근데 이거 보고 알겠어? 대충? 응. 그러면 저. 아, 진짜? 그럼. 지롱. 역시 지롱둥이. 뭘 이렇게 봐. 근데 다 여기 와서 썼던 것들일 거야. 그 사람 관심 있게 봤으면 알 수 있는 물건들이야. 아, 진짜? 어, 맞아. 이따가 힌트를 주네요.
이거를 뭐 봤다고 우리가? 누가 썼는지 우리가 봤다고? 유시민 봤었으면 이거 봤다고? 가까이 있었으면 알 수 있지. 그치, 향수를 맡아보면 알지. 만약에 자기를 뽑아주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기억할 만한 걸 주면 향수로 가져갈까? 차라리 향수로 갈까? 오. 저는 향수를 내놨어요, 사실. 여기 올 때부터 계속 뿌렸던 향수이기 때문에 향으로 사람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테스트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옆에 있었거나 아니면 저한테 관심이 있었으면 나한테 가까이 있었을 거고 그 향을 맡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향을 기억을 하고 그걸 뽑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All right. 이거 뽑으러서 아직 공개 안 해요. 2. 오. 제롬은 2를 골랐어. 2. 사실 제롬이가 좀 생각 없이 고르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그냥 갖고 싶은 물건 이렇게 골랐듯이 아 조금 그 부분은 아쉬웠는데 진짜? 알았을 수도 있잖아 몰랐을 것 같아요 Ricky, my turn 제가 리키님이 선택하길 굉장히 바라고 있었거든요. 리키랑은 제가 1대1로 대화를 많이 안 해봤는데 그래서 진짜 엄청 했어. 너무 떨려. 너는 너를 알아보고 뽑았으면 좋겠어? 응. 너를 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거 해. 난 너 이 귀걸이 기억나거든. 헉! 어떤 귀걸이지? 하림이 되게 적극적이다. 벌써 내려갔어. 다들 귀걸이 안 해? 그래, 하림이랑 그럼 소라가 귀걸이 됐네요. 리키, 오, 나이스. 3. 첫날 첫 등장 때 했던 귀걸이? 어? 소라 건가 봐. 그런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야, 녹색이었어. 아니야, 녹색 맞잖아요. 나도 우리는 저 기억하는 것 같아. 화려한 귀걸이. 진짜. 좋아해, 좋아해. 주저 없이 바로 고른 거 보면 주인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것 같아. 누가 봐도 귀걸이는 하림 씨 것 같았어요. 이렇게 딱 여기 모든 남자 출연자들은 다 알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하림 비슷한 귀걸이 입은 것 같은데. 하림이가 머리가 좋아. 비슷한 걸 내놓고 비슷한 걸 한 것 같아. 좀 보자. 내가 누군지를 아는 물건을 찾으면 된다. 당연히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
그 저희가 이제 데이트 다들 마치고 돌아와서 모여서 이제 밥을 다 먹고 뭐 있었는데 지수가 연보라색을 좋아해. 티셔츠도 연보라, 손톱도 연보라, 가방도 연보라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지수가 되게 저는 굉장히 창피해졌어요. 아, 머리끈 지수구나. 그래서 좋아하는 색깔이 연보라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지미 씨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지수는 진짜 지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라색 물건을 꺼내서 넣었죠. 아, 그랬구나. 아, 기억할까? 근데 좋아하면 기억을 하는데 좋아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해요. 저는 티백. 저는 그 대화하면서 이렇게 차 마시고 그런 데이트를 좋아해서 아, 이 차를 마시면서 나하고 데이트하자라는 의미가 있었고 아, 난 진짜 아, 난 저한테 목표는 제가 얘기를 못 해본 베니타. 베니타 이미 골랐는데 이미 없는데 뭐 떠났는데. 그러니까. 야 이건 아무래도 베니타일 것 같은데. 저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안 그런데 어떻게 돼? 그치. 아, 난 진짜. 난... 아, 난... 그래, 이걸로 가자. 그래, 이걸로 가자. 와~ 저 멘트 하나로 여자 세 명 죽였어요. 지수 죽이고, 베니타 죽이고... 뭐였지? 아, 두 명 죽였네요. 네. 아니면 본인 생각에는 노련한 전술이라고 생각하고 아. 그런 것 같아. 표정을 좀 보려고 했는데 아, 실패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 이걸로 가자. 처음 1번. 아이고, 어떡해. 중간에 놔주려고 했어, 중간에. 아, 그래? 아, 급한 마음 지금. 이거는 뭐고... 캐모마일이라고? 고민되지. 아니 나 차가 기억이 안 나. 나랑 관계 없는 사람인데. 누구 선택할까? 네 이걸 해볼게. 네 이걸 해볼게. 주인은 티. 난 뭘 골라야 될까? 뭘 골라야 될까? I got number 5. 아니요. 제 것도 마지막에 뽑혔잖아요. 아. 거기서 씁쓸한 거구나.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하나? 내는 입장에서는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까지 내 거를 안 골랐다는 거에 서운한 거. 처음부터 한 사람씩 누구 건지 공개할까요? 그렇게 하면 되나요?
one who's an unlucky girl that has to stay with the girl that has to stay with the 표정 오 마담? 마담? 근데 우리 어디가? 같이 앉는 거야, 이제? 다 멘탈 잡아. 다 명상, 명상. 명상. 뭐 다 안 대놓고서. 리키 몇 번 골랐지? 뭐? 3. 3. 넘버 3는 자, 누굴까? 제일 궁금하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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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한 번 얘기 안 해봤으니까. 그치. 이제 한 번 얘기 안 해봤으니까. 우리는 여기. 우리 앉아. 아, 이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제일 열심히, 두 개 남은 데 열심히 고민했던 T. T. 이제 여기 앉아. 넘버비야? 아, 넘버 몇이야? 일로 오시면 되겠네요. 네. 넘버 5 돌려드릴게요. 근데 여기 오히려 뭐 잘 됐다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리고 소라랑 얘기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 운명이네. 좋아 좋아. 네. 아 이게 매력이 있네. 지민 씨가. 긍정적이다. 아, 땡큐. 진짜 되게 랜덤만 좋아하네. 이렇게 랜덤 데이트가 정해졌다. 유희가 지금 제일 행복하네.